잘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기훈입니다. 기훈씨 네.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네. 들렸어요. 기훈씨가 등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와. 그렇습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사랑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기분이 네. 좀 이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제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자, 5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 참 언제 들어도 아쉽고 허전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안 그런 얘기도 있다는 안 그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로또 1등 14억 당첨금액을 찾아가지 않아서요. 마감이 6월 3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다라는. 찾아가라는. 그렇죠. 주인을 아주 신선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을 아직 못 찾았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왠지 제 얘기는 아니어도 참 반가운 얘기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이 혹시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하고 지갑에 꼬깃꼬깃 넣어둔 로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로또를 하지 않지만 호선 씨는 또 로또를 하고 계시니까 네. 혹시 호선 씨께 그러면 좋겠는데 저일 리는 없는 게 저는 네. 당첨 번호 확인할 때 한 100번은 더 봐요. 그렇죠. 한번 더 보고 또 보고 체크하고 또 보고 혹시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서 네.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누구나 또 가져보는 또 행복한 순간이 또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업된 기분으로 오늘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널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네. 강명수 직업상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로또가 본인께 아닐까 이런 생각. 아쉽게도 이번에 못 샀네요. 네, 네 아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로또가 당첨이 되셔도 왠지 화장실 가서 조용히 확인하실 것 같은 분이시죠.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항상 로또를 살려고 고민하다가 막상 사러 가는 게 토요일 저녁이라서 거의 못 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살려는 타이밍을 놓치시는군요. 네. 인생에서 그렇게 타이밍 놓치시면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왠지 또 로또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김지리 강사님. 아니에요. 저는 매주 삽니다. 진짜요? 매주 같은 번호로 사요, 저는. 그래서 그 저일 리가 없는 게요. 저는 봄이 안 저일이 아닌지 딱 알아요. 네, 그 번호를 선택하신 이유는? 결혼기념일이랑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런 분들이 한 번은 돼요. 네, 언젠간 그렇죠? 행운의 500원짜리라도 하나 되니까 어쨌든 혹시 로또에 당첨되시더라도 우리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잡매거진 출연은 다들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잡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빠르고 정확한 취업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데이 뉴스 김가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 구청들이 지역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전력 투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입니다. 바리스타와 플로어리스트,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낯설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송파구는 최근 이러한 구직자들의 성향과 유행을 반영한 취업 행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송파구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청 창사리 실습터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커피 바리스타, 네일 아티스트, 플로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각 분야 전문가 협회와 서울여대에서 부서를 운영해 생동감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파구 외에도 서울시 자치구들은 잇따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2011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중구는 27일 충무 아트홀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금천구도 같은 날 구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들도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구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갖다가 전달하고 창업을 지원해서 이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자체들의 취업 행사가 구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의 한마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박준식.